리그 출전 종목 시간인데요. 이제 시장이 상승장에 접어들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어떠한 섹터가 조금 더 시장의 지수 대비 아웃퍼폼 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을 알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유재준 전문가님의 리그 출전 종목을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출전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출전 종목은 오늘 이슈와 관련된 종목인데 바로 휴스틸. 제가 이전에 살짝 언급을 했는데 스포일러를 하셨네요. 네, 네. 그렇죠. 제가 좀 실수해서 네. 휴스틸 상당히 지금 주가가 높지도 않고 지금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공략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럽지 좀 않은 구간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휴스틸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주주 환영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높은 수준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친화적 정책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 배당 기준에서 업계 내 철강 업종 내에서 최고의 배당률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합작법인 TSSP 이제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이 기업은 이제 세계 최대 관광사인데 사우디 쪽에 있는 뭐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연 40만 톤의 생산 능력을 이제 보호하고 있는데 휴스틸이 이 회사의 지분을 이제 16.4%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연결 재무제표에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 기업이 이제 올해 흑자 전환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휴스틸에게는 긍정적인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난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매출과 자산이 1조로 넘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상당히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67%와 358%가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들 실적이 추가적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무게가 실린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139%가 증가하면서 올해도 충분히 뭐 수출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지금 철강 내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모멘텀은 확보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최근 단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부분들 수급이 더 개선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 상당히 또 기대를 해볼 만하겠죠. 그리고 시총 기준에서는 뭐 4천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종목이 또 그렇게 무겁지도 않죠. 그리고 PER과 뭐 PBR 기준에서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적 분석 기준에서는 저평가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적이 21년도와 22년도를 비교하면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기준에서는 80%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에서는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올해 실적 상당히 또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 차트를 좀 본다면은 일본 기준에서 보시면은 2월 달에 거래량이 좀 강하게 수반이 되면서 주가가 잠깐 밀리게 됐지만 다시 또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세력이 좀 들어와 있지 않나 이런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면 기준에서는 6,500원이 상당히 또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기간 동안 눌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6,500원에 왔을 때 뭐 신규 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무래도 앞에 고점 기준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700만 주 정도가 실려 있는데 이 가격대를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는 최소 6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또 수반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혹시 당일 기준에서 6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된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2월 17일 고점 뭐 7,590원을 넘길 수 있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돌파를 또 한다면은 작년 9월 13일 기준에서 고점 보시면은 8,210원인데 이 구간의 거래량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된다면 전고점을 떠나서 9월 13일까지의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기준에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고 주봉 기준에서 보시면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기준에서 밀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탄력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주봉 기준에서도 보시면 8,000원이 뭐 상당히 또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1번과 동일하게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만약
9월 16일에 고점을 또 돌파한다면 추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 상당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하게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기적, 중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철강 내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략을 좀 잡아드려야 되는데 전략 기준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7,000원이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6,500원에서 7,000원 사이 이 구간에서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 가능하고 단기적으로 목표는 8,000원 정도, 8,000원 정도에서 8,200원 이 사이 정도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전략을 잡아드렸고 중장기적인 전략은 차후의 흐름 또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잡아드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추가 전략에 대해서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